그리드 속에 또 다른 그리드가 포함되는 그런 구조를 네스티드 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템, 그리드 아이템이 하나의 독립적인 그리드로서, 그리드 컨테이너로서 기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지금 이게 1, 2, 3, 4 중에서 3번이 아티클이잖아요. 이 아티클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 그리드에서 하나의 아이템인데 이것 자체도 컨테이너로서 또한 아이템을 가질 수가 있게 돼 구성을 할 수가 있죠. 그걸 이제 네스티드라고 얘기합니다. 이것을 일단 클래스를 지정하죠. 클래스에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지정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아티클이 위에 하나 이미 아티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지만 이거는 엘러먼트로서의 아티클이고 클래스로서의 아티클은 전부 하나 딱 찍었어. 아티클 지정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얘의 기능, 얘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얘가 디스플레이해서 그 자체가 그리드라는 거예요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얘는 이제 완전히 혼자서 독립적인 그리드로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럼 일단 아이템을 하나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것을 지우고 3은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div를 두 개를 넣어주죠. 그러면은 하나는 a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b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a와 b가 딱 만들어지게 되죠. 뭐 좀 더 눈에 확연히 나타나도록 요거 그리드도 보드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. 아티클도 똑같이 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이렇게 갭이 좀 있으면 좋겠네. 너무 붙어있네. 아티클 해서 그리드 갭, 그리드 갭을 10픽셀 이렇게 주겠습니다. 그러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죠. 그럼 두 개의 그리드 아이템이 아티클 아이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아티클 아이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그리드 컨테이너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이게 컨테이너라는 표시잖아요. 그죠?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? 로우 형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. 이것을 칼럼 형식으로 바꿔주고 싶다면은 그리드 칼럼을 넣어주면 되겠죠. 그리드 칼럼 템플릿 칼럼이네요. 템 칼럼 해서 첫째도 1F8, 둘째도 1F8. 둘 다 원프렉션 주게 되면은 F2가 됐네.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칼럼 형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좀 더 정교하게도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